해주세요. 어머, 나 너무 기대된다. 감사합니다. 정리인 첫 그림. 와, 기대된다. 고라니 생추. 두둥탁. 저번 주에 나잖아. 할머니 조끼. 어머, 이거 나 여기네. 어떻게 서방님. 감사합니다. 서방님. 어머, 서방님. 어머, 너무 슬퍼. 그치? 언니 거 편지 슬프지? 보여? 투샷으로 컷. 투샷으로 지금 요 카메라입니다. 이쪽 카메라로 갔대. 서방님. 언니 거 편지 너무 눈물 나지 않냐? 아니 뭐라 써졌냐? 읽어내요 한 줄만? 뭐 뭔데? 내가 뭐 기억이 안 나. 뭐. 나이 차이는 많이 나는 늙은 언니지만 친하게 지내자. 어려서 너무 부럽다. 유유 이렇게 써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언니. 진심이 느껴지는. AKA 뒤에 붙고 싶은 거 있나요 혹시? 지혜씨? 요즘? 밀고 싶은 거. AKA 뭐가 있을까? AKA 동안! 동안? 동안? 왜요? AKA 동안? 왜? AKA 어금니? AKA 생니? AKA 건치? 건치 할게요. 건치. 동안 건치. AKA 무민? 동건 네. 할게요. 동안 건치. 어허. 동건 괜찮다. 동건. AKA 꼰대? 아, 아닙니다. 예. 꼰재. 예. 예인 씨는 뭐 붙고 싶은 거 있나요? 저는 뭐 이미 베텔러분들께서 다 정해놓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고란? 뭐 AKA 뭐 주정뱅이. 뭐 서방님 이런 거 아니야? 주정뱅이 이런 거겠지. AKA 주정뱅이. AKA 서방님. 아하. AKA 조비 뭐 이런 거겠지. AKA 숙취. 조비가 뭐야? 예, 조비. 조비. AKA 아하. 조비. AKA 조비. 주당. AKA 꽐라니. 예. 꽐라니 웃기다. 꽐라니. AKA 서방님. 예. 무슨 일이야? 예. AKA 정수리. 예. AKA 배정포. 나한테 얘기하는 건가? 정수리는 오빠죠. 황현 오팡 모르죠. 배정포남 뭔지. 배정포남 뭔지 모르죠. 맞춰봐. PD한테 대화하지 마세요. 방송장님. 예. 맞아요. 아, 맞습니다. 정수리 뽀뽀남. 예. 요즘에도 자, 여전하신가요? 그 뭐야? 취향? 뭔 취향이요? 정수리 뽀뽀하는 취향이요. 정수리를 찾아다니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희 오빠 스팟 찾았잖아요. 이렇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아, 이상한 이상한 행위 보여주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머리 쪽에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에이. 예. 메이크업 해가지고 그동안 어땠다는 거야? 여기 작은 뒤 그동안의 소급 디스네 그지? 너무 솔직하다. 원래 예뻤는데 오늘따라 유독 더 예쁘다. 이건 소급 디스지. 그러니까 그동안 대체 방송을 뭘로 생각했던 거니 이렇게. 배튼 여신이었는데 오늘 얻는데? 배튼 여신이었는데 오늘 굉장히 보여주네. 뭐라는 거야? 됐어 엄마. 조명 안 돼? 화질이 왜 이렇게 떨어지는데 갑자기 여기? 모니터가 안 되는데? 더 여신이란 말은 없어. 더 여신이란 말은 없어. 여신이다. 그러니까 너무 신빙성이 떨어지는 말이잖아. 짠해봐. 오빠 어차피 혼자 할 거잖아. 언젠간 둘이 할 수 있잖아. 너무 우와. 예쁘다. 너무 예쁘다. 잠깐만 리액션 하지 봐봐. 오, 장난 아닌데 소리가? 그지? 잠깐 뭘 따라볼까? 딩동댕을? 딩동댕을? 정형국이 헛소리하면? 너무 고급지잖아. 너무 말코 청아하잖아. 고급지잖아. 따라볼까? 위스키. 아 위스키를 이렇게 많이 따르지 않지? 위스키 잔이에요. 오 예쁘다. 오. 그죠? 이거 어떡하지? 못 마시네. 너무 많이 따랐다. 다시 담으라고 안 씻은 거를? 나는 뭐 미세 플라스틱 다 먹어도 돼? 끄덕끄덕 하는 거야? 안 죽어? 비참하게 살아있는 게 더 나쁜 거야, 안 죽는 거보다. 비참하게 살아있지 말자. 생일 축하해, 오빠. 선물이 늦었어요. 계속 까먹었어요. 야, 이거 좋다, 야.
여기 할 일이 많아졌네. 주. 아, 노래를 한 소절 해보세요. 어떤 어느 정도로 수음이 되는지. 제가 오늘 그 챌린지 찍고 왔거든요. 무슨 챌린지? I'm a queen car, I'm a queen car. I'm a queen car, I'm a queen car. Take a photo. 그거 말고 조금 이제 I'm a queen car. 아까 꼴 보기 싫은 거 말고 듣기 싫은 거 해봐. 왜 수음 때문에 그런 거니까. 듣기 싫은 게 뭐야? 고음으로 가는 거 좀. 어떻게 시작하지? 뭘? 아 너무 노래를 안 무슨 노래인 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려고. 잠깐만 나 여기다 무슨... 부어놓고 이거 마시고 있었잖아. 야 왜 아무도 안 말려? 왜 아무도 안 말려? 어? 왜 아무도 안 말려? 뭔가 칼칼하더라. 미세 플라스틱. 야 해외에서 온 미세 플라스틱 마시고 있었잖아. 미세 플라스틱 없어. 아무거나 막 먹어. 아이 미안해요. 안 죽어. 안 죽는데. 네네. 그 위스키 되게 좋아하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괜한 위스키 모르는데 하지 말고 잔을 사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골랐죠. 근데 좀 공부했더니 크리스탈 잔이 예쁘다 하더라고요. 윤태진한테 주문해봐. 어떤지. 방송에서 줌 땡기 방송국에서 줌 땡긴다고 신기해. 오. 줌 땡긴다. 오.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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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 줌. 자 조명 세팅해봐. 어떻게? 뭐? 예뻐. 예쁘게 나오지 않을까? 예쁘다. 선물 사와서 봐준다. 어? 사사 암살하자. 김채원이 왜 여기라고 써있어? 스톱. 그만.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저 그만. 와 더 여십니다. 와. 와와와와 달순의 사진 있어? 달순애 하면 달순애인 줄 알겠지? 어떻게 이렇게 영종도를 임진강같이 찍어놨냐? 황현아 주말에 상암 하나 찍어 오. 저기 그 난지공원 올라가가지고 상암 하나 찍어 오고. 야 가자. 야 빨리. 이게 뭐야 씨. 야 SD 시절 방송이야? 진짜 북한 방송 같잖아. 16대구 안 되니까. 더 후퇴했어 뭔가. 남침 라이브? 배성재의 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경이 진짜 비참하다는데. 그렇죠. 그러면 제가 제작진한테 질문해도 돼요? 제시어가 나왔어요? 제시어를 아는 사람은 메인 작가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말해주지 않는데. 왜 말할 수 없어? 왜냐면 말 안 하고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어? 쫄아가지고. 아 진짜? 네. 그러면 그걸 미션을 완료한 그렇죠. 게 아닌 거죠? 그 사람 벌금이 1,000,000원이에요. 아 아직도 몇 분 저기서 로비에서 아직도 걸러질 하시고 그렇게 네. 시간제로 까는구나. 첫 번째 그러니까 저희가 선택한 시간제로 까 와서 청소하는 걸로. 아예. 아예. 도대체 아니 그럼 여기 제작진들이 세 분이 계신데 세 분 중에 한 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제시어를? 그렇죠. 네, 메인 작가만 이제 아니 여기 제작진들은 말을 하면 안 돼요? 말이 마이크가 들어가면 사람이 물으면 대답을 해야지. 아니, 왜 나한테 손짓으로 얘기하고 앉았어?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출연자만 말하는 거죠. 아니 보통 예능에서 말 걸면 대답을 하는 건지 뭘 못해? 어차피 너뭐 얼마나 대단했다고 지금? 근데 많이 잘했다 야. 얼굴이 나왔어? 뭐가 나왔어? 너무 아껴. 물어보면 대답하면 되지 뭐 갑자기 막 이러고 있어. 나한테 사인을 보내. 그래 뭐 스케치북이라도 쓰든가. 쓰든가. 왜 말을 너무 조용해. 아니 그 나는 그거야. 맞아. 얘는 마피아 예. 게임을 진행하는데 예. 제시어를 자기네들이 알아. 그렇지. 그러면 그 제시어가 나왔으면 자기네들끼리도 뭔가 재밌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어 그래 내가 넌지시 예. 제시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나왔다 그러면 어 누가 나왔지? 이런 재미가 있었는데 말도 안 돼. 자기만 안 돼. 심지어 제시어를 말하지 않고 간 사람도 있대. 뭐야 이 게임을 왜 하고 가는 거야. 맞는 말이야. 그렇잖아. 맞는 말이야 형. 솔직히 제시어는 분명히 그래. 얘기를 하고 나가야 이게 재밌는 거지. 아이 좋다. 그러니까 말 안 하신 분들은 뭐야. 그러니까. 도대체 그것들은 왜 얘기를 하고 나가는 거야. 게임에 과몰입해가지고 무서워서 예. 게임에 과몰입해서 있어, 결국 떨다가 못하고 예. 가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요 이 코너는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맞는 말이야. 재정비가 필요해. 안 할 거면 왜 왔어. 안 할 거면 그러네. 왜 왔어. 진짜 아니 말이다. 처음 섭외 단계에서부터 마피아 게임 하는지 모르고 왔어? 알고 왔잖아. 야. 그럼 그 정도로 완료하고 가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럼 마지막에 소리라도 쳐야지. 그럼 그렇죠. 뭐라도 해야지. 맞아 슬리피처럼이라도 뭐라도 한번 소리를 질러야지. 그럼 뭐라도 해야지. 예. 맞는 말이다. 예. 제작진이 아. 원하는 바이기도 한데 어쨌든 또. 그 마피아가 그거를 왜 말했느냐 안 했느냐 자체도 힌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그거는 얘기해 줄 수 얘기 없다. 자체를 안 한다. 예. 뭐 이건 일단 유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웃기네. 그냥 무턱대고 까셔도 돼요. 그냥 속 시원하네. 아니, 저는 그거요. 저 인프로그램의 어떤 네. 좀 어떤 상의사로 나아가 예.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아니 그래요. 왜냐면 예. 제 입장에서도 좀 게임에 좀 흥미가 있으려면 그 단어가 나왔다고요? 나왔어? 누가 그 얘기를 했지? 이게 될 텐데 이거는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 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말. 안 된다. 그리고 막 아니 그게 열받는 포인트인가? 열받어! 그리고 웃을 때도 내가 재밌게 얘기했으면 웃으면 돼. 입을 꼭 가리고 웃음소리 내면 뭐 본부장님 뭐라고 했어? 진짜 웃겨. 진짜 웃겨. 아, 아니 우리 피디님도 봐요. 네. 지금 속으로 웃고 있잖아. 네. 나 육성을 나는 콘솔을 잡고 육성을 들은 적이 없어. 아, 좋아. 오, 진짜 야, 시원하네요. 자, 나 갖고. 이거는 뭐예요? 어? 아 그거는 생일 지나셨네. 아 예. 생일 지났는데. 아니 잠깐만. 아 이제 끼지 마 이거. 15일인데 지금 6월 1일인데 이게 무슨 배탄절. 우와. 아, 너무 귀엽다. 이렇게 게스트들 부담 주시는 이런 건 좀 그렇네요. 예. 애디. 너무 귀여운데. 한 달에 어떻게 17군데. 그죠. 그러니까 거의 뭐 자고 일어나면 가고 계속 네, 맞아요. 끝나자마자 이동해서 자면서 이동하고 네. 또 공연하고 이렇게 버스로 가지 않나 그런데 리조트 네, 그렇죠. 맞아요. 투어 버스로. 맞아. 몸 상할 수도 있는데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네요, 진짜. 픽셔를 잡고 이걸 둘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돌려. 선배님 포카도 있으세요? 포인트 카드. 포카 교환하라. 이거 잠깐 나 두 분한테만 보여드릴게요. 우와! 뭐야? 헐! 진짜 있네요? 누가 전화를 주세요. 너무 이쁘세요 이거. 아. 이거 반주인데? 아니 전화 달라고 그랬지 이거 달라는 거 아니잖아 제가. 받을 수 있나요? 아 근데 그게 없어 모자라가지고 없더라고요. 우와! 한정판이네요. 야 저거는 뭐 사원증 아니야? 대박이에요. 너무 귀여워. 아직까지.
이거 진짜 갖고 우와. 싶은데요? 진짜로요? 네. 네, 그래요. 진짜. 감사합니다. 만약 이거를 네. 돈으로 구매해야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내실 생각이 있어요? 아 값을 치를 수 없죠. 네. 돈 내고 나서 돈 내고 나서 살 수 없지. 프라이슬리스. 아 프라이슬리스. 영국 오. 미국 가시니까 이제. 예스. 네. 프라이슬리스. 아 나도 하나 주지. 아, 너 있는 줄 몰랐네. 줄게요. 네, 네. 집에 있는데 내가. 눈 좀 파게. 형 눈 좀 파게. 언제 가지고? 이건 눈을 파야지. 나 쓸 데가 없으니까 가지고. 많이 갖고 계세요? 아니 나도 한 장 있어요. 한 장 있어요? 어, 저 귀하네. 희귀하네. 귀한데요? 어 그때 우와. 없다고 한 장 주시더라고. 저런 잘 갖고 있었는데 성재 형이 죽으면 비싸죠. 내가 그렸나? 저거 희귀해. 아 근데 저게 집에 있으니까 이걸 어디다 쓰나 이러면. 저거를 원래 어떻게 써요? 저거를 약간 부적 같이. 그렇죠. 부채지. 달마도 달마도처럼. 오, 저도 하나 주세요 있으면. 저는 제주도고 저도 저는 정확히 함덕. 함덕. 와 제가 들어봤어요. 함덕이면 제주도에서 어디 지역이죠? 이쪽이었던 것 같아요. 공항 오른쪽. 공항에서 오른쪽. 네. 네. 거기에 제가 그 석양을 보고 거의 이 느낌이었어. 아, 나 이제 이거는 만약에 사람이 죽어서 천국이든 어디든 만약에 사람이 천국에 간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뷰 같았어요. 이렇게 노을이 이쁠 수가 있구나. 석양이. 진짜 함덕은 꼭 한번 노을을 한번 보러 가보시기를. 그래 한번 가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끝이에요? 뭐, 노을? 노을 뭐 석양 뭐 석양? 함덕 천국. 어 천국이 나왔네. 천국 갑자기 천국이 갑자기 사람이 함덕에 가보시면 알아요. 천국이다. 제가 죽은 줄 알았어요. 야 이거 뭐야 이거 진짜로 너무 이뻐서 천국. 그리고 거기 이렇게 막 그 이렇게 뭐 강아지 산책도 시키시고 그런 것들이 와 진짜 이렇게 평화로운 게 이게 이, 만약에 천국이 강아지. 있으면 이런 느낌이겠다. 이런 거 아하 너캡은 뭐야? 너긴더 해븐 뭡니까 이거? 아, 넉사는 집이 지옥이라 거기가 천국처럼 느껴졌을 거니까. 아니 같이 갔어요. 아,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 믿어드릴게요. 와이프랑 같이 갔어요. 집이 왜 지옥입니까? 당장 보내줘. 그렇게 얘기하면 믿어드릴게요. 저는 진짜 집에 있어야 돼요. 이게 더 이상한 거야. 저 집 없으면 저는 큰일 나요. 집이 최고죠. 집이 최고죠. 예. 아. 너긴더 해븐 하지 마세요. 너긴더 헬. 아 너긴더 헬이면 아니요. 아하. Knocking on heaven's door. 오, 야, 기가 막히네. Knocking on heaven's door. 아, knocking on heaven's door.